폴리글롯의 세계 일주, 둘새 투어닷컴, 스페인 말라가 탑10 관광 명소. 데이터 복구 1위 명절 보기술의 복구팀은 2023년 10월 첫 주, 에스파냐 말라가에서 복구 컨퍼런스에 참가했습니다. 매일 7시간씩 진행되는 강연 후에는 잠시 에스파냐 말라가 시내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말라가의 관광 명소 1위는 말라게따 해변입니다. 말라게따는 후추의 한 종류인데요. 햇볕은 정말 후추처럼 따가운 편이었습니다. 7인기 또는 해변의 발을 의미하는데요. 다수는 오후 8시 30분부터 술과 안주를 판매했습니다. 말라가 제2의 관광 명소는 알까사바입니다. 알까사바는 해변과 가까운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리상이 부른 카스바의 연인이 유명한데요. 아랍의 카사바는 성곽이자 생활 공간입니다. 현재의 성곽은 11세기에 건설되어 14세기에 개축되었습니다. 알카사바는 이슬람 왕조인 알 안달루스 왕조 때 건설되어 이슬람 양식의 아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왕 페르디난도는 1487년 이곳을 탈환하게 됩니다. 말라가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관광 명소는 피카소 박물관입니다. 골목길 안쪽에 있어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파블로 피카소 박물관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인데요. 피카소 가족이 기증한 총 285점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말라가에서 네 번째로 유명한 곳은 라리오스 거리입니다. 까에 라리오스는 라리오스 후작의 이름을 차용했는데요. 1880년부터 무려 12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바닥은 천연석으로 덮여 있고 배수 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호텔이 즐비한 편입니다. 거리의 끝에는 스페인 국기가 걸려 있는 헌법 광장이 나옵니다. 이곳은 1812년 스페인 헌법이 공포된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다섯 번째, 말라가 대성당은 르네상스 양식의 성당인데요. 1528년 디에고 데 실로에가 설계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옥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회에는 예배 목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데요. 미사는 굉장히 장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말라가에서 즐길 여섯 번째는 해변에서 요트 타기입니다. 선박은 태양의 해변을 따라 운행하며 플라야라 파브리카에서 말라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트 전면 그물에 누워서 항해할 수도 있고 돌아온 길에는 돌고래떼도 볼수 있었습니다. 해질녘에 운행하는 요트는 특별히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냅니다. 일곱 번째, 쿠에바 델 테소로, 즉 보물 동굴은 말라가 동쪽에 있는 동굴로 20분 정도면 전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12세기 알모라비드 왕조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보물 찾기 중 여러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동굴안은 고수동굴이나 만장굴보다 건조한 편인데요. 유럽에 있는 유일한 해중 동굴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플라멩코는 안달루시아 농촌의 춘가 노래 그리고 기타 연주가 복합된 공연입니다. 집시의 노래와 민속 음악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손뼉과 탭 동작으로 박차를 맞추는 것과 격렬한 춤 동작이 특징입니다. 저도 몇번 따라 해보았는데요. 관절이 아파서 며칠간 꽤나 고생했습니다.
말라가에서 절길 아홉 번째는 아트라사나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을 닫았다면 지금 보시는 엘코르테 잉글레스나 라리오스 또는 카푸르를 방문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말라가에서 즐길 열 번째 이벤트는 세르베사리아, 즉 맥주집에서 3유로 이하의 저렴한 안주인 따파스를 즐기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파냐 말라가의 탑10 관광 명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복구나 LCD 수리, 해외여행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